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문제는 교육 사기 사건이며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른 사기 취업입니다. 김건희 씨가 채용된 5개 대학 채용 지원 서류에는 무려 20건이 넘는 허위 이력이 드러났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반교육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는 돋보이기 위한 단순한 오기이고 실수라고 해명했고 배우자인 윤석열 후보도 김건희 씨는 관행이고 위법 행위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문제는 단순한 오기나 실수가 아니라 채용 자격과 심사 점수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기 취업 사건입니다. 본인이 책임 있게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가족에게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문제는 결혼 이후에도 계속됐으며 윤석열 자신이 외치는 공정과도 맞지 않는 사기 취업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문제는 교원 채용에 대한 공정의 문제입니다. 김건희 씨처럼 허위 이력으로 채용된 교육자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방패삼아 임용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경찰이 이미 고발된 김건희 씨의 사기 취업 의혹을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EMBA 입학 서류를 서울대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당국대는 김건희 씨가 개인정보를 보호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당국대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대학이 있습니다. 상명여대, 상명대학교에서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김건희 재발법은 첫째, 김건희 씨처럼 교원 채용 지원 서류를 허위 이력 작성을 할 경우 임용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김건희 씨처럼 임용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경력 증명서 발급을 금지하고 이미 발급된 경력 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받은 급여는 환수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김건희처럼 허위 이력 교원은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교단에서 퇴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대학에서 김건희 씨처럼 허위 이력 교원은 신규 채용이나 특별 채용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의 가치를 흔드는 문제입니다.